무쇠카드 보상을 획득합니다. 무작위 일반 유물을 획득합니다. 가방. 가방 좋지. 시국사격. 에프티아. 통수사님. 갓스텐 막대. 아이고 세상에. 소신이 몹스팅 감사합니다. 어제 이런 이른 아침에 물고기 자기. 선황슬기 백년 퍼즐 가방. 다른 캐릭이었으면 신났을 텐데 디펙트라서. 물고기도 잔다는 듯. 물고기도 자기. 다시 시작. 수많은 갈고리. 말살. 번개고체. 용해장치 먹었다. 야구공 다 뒤졌다. 신성이다. 신성도 후천성. 아이고 이런. 아니 이런 드로우 구덱인가봐. 야 분열인데? 슬라임도 경악을 금치 못하고 물음표를 띄웠다. 안녕하세요, 중바로님. 스위치 쓸더스 도대체.
도대체 언제 폐치해줍니까? 아직도 광폭화가 취약삼을 줍니다. 슬더스 한국지부장 주관국의 명예. 또 뭐야, 언제 나한테 직직 생겼어. 메가 글씨 잘못했네. 감사합니다. 메가 크리슨 다람쥐를 부르라. 전기역학, 코어서지, 파괴광선. 아, 역학이 그나마 낫지 않을까? 이 캐릭터 역학 없으면 졸라 약하잖아. 오. 야, 플레이버 텍스트 왜 저래? 오가 다야? 오 텍스트 왜 하냐고. 오. 방열판. 방열판은 좀 그런데. 방열판 넣을까? 신성. 신성, 신성칠. 신성 나오면 센거 봐. 겁나 세. 눈 헬퀴기. 와, 이거 도둑놈이네 이거. 아, 물고기나 가져갈 것이지. 아, 야, 이거 다 먹어. 양심없는 느로스색. 이 아이가 양심이 있을까요? 느로스 질쳐드셈. 체력 관리는 좀 되는 것 같은데. 배터리. 파워가 안 나오네. 어우, 시계 맞는다. 냉정함. 개노삼에게 어울리는 전기역학.
아, 시원해. 방금 케이블 빙하 오버클럭. 빙하 빙바. 포션 벨트, 조각 모음, 지연 등 제거할까? 핵전 등 하나 있잖아. 답은 신성이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때론 포기할 줄도 알아야 한다. 쌍설곤 에너자이저. 방열판이나 조각 모음 이런 거 강화를 좀 해놓을까? 아니면은 트위치 서버 상태 매우 메롱합니다. 메리 상점 가서 하나 치울까? 소비 하나 더 줘. 조각 모음 또 나왔네. 아, 미라손. 쓱 복수하러 갔다. 자식들. 까불지 마. 확실히.
아이고, 재생 포션 2개 됐네. 암흑 구체? 어둠 구체지. 암흑 구체가 아니라. 아무튼. 아무런 전망. 강화할 거왜 이렇게 많냐? 어서세요. 역학 많게. 캐릭터 이름을 전기 역학으로 바꿔야 돼. 에베? 말도 안 돼. 말은 되지. 버져봐. 꽝. 역학 하나 더? 아니면 다시 시작? 다시 시작 하나 더 넣어서 신성이나 빨리 찾을까? 다시 시작 두개 써도 신성 안 나올 수도 있지. 걷어내기나 냉뿔이나 좀더 나왔으면 좋겠는데. 성낙과 포션 벨트? 나머지 두 개가 너무 별론데. 야, 그러면 몇 힐이야 이거? 재생을 20 얻습니다. 재생 20이면 몇 힐이지? 좀비 각인데 이거? 780필이라고요? 210? 210힐. 210힐이라고 하니까 좀 적어 보인다. 8살짜리 가우스도 부르던 것 같아. 아니, 그건 가우스고. 카드 한 장을 제거합니다. 210필? 삽고인 물량 비교하면 어떡해. 탈휴먼인데. 생각해보면 별로 고인물도 아니야. 맑은 물인데 졸라 사긴. 8살이면 고인물 아니잖아. 폭풍. 젠풍.
카카 생각하면은 폭풍 별로 안 좋을 텐데. 환생 안 돼. 이 덱을 카카가 좋아합니다. 해서 맞고 차가 소리하면 돼. 따서 맞으면 돼. 오케이. 냉벌. 아이 냉벌 좋아요. 냉벌 최고야. 에너자이저, 방열판, 메아리. 다시 시작 두 장 들어있으니까 메아리. 빠지직. 방열판 한 대 맞고 서순으로 어그로 끌려고요. 신성 조각우 폭풍 조졌다. 서순 너무 많이 해서 어그로 안 끄니. 메아리 언제 나오냐? 잠깐만. 메아리 쓰질 못하네. 생각해보니까 3코 덱이라서. 메아리 쓰고 이제 자가수리 있으면은 오케이. 야야야 해봤네. 아씨. 재생 포션 하나 말아먹으면은 비찬다. 과즙. 탈색된 가방. 개몽? 개몽 있으면은 평형 메아리 빙하 볼 수 있네. 근데 지금도 드로우 없는데 개몽까지 들어갈 자리는 없지 않을까? 털보 쓰자. 혼자 가기엔 위험해요. 골드를 전부 주고 가세요. 해시계. 이걸 못 먹네. 잼풍. 재생 10을 얻는데 언제 써야 되냐 저거. 대즙.
아, 이거 해봐야 돼. 에프티엘. 자가 잠만 나수리 못했네. 흠. 여기서 하나 먹자. 장공지뎅 같은 거 하나 있어야 좀 편할 것 같은데. 여기서 메아리 쓰고. 으더 맞고. 아, 뭐가 좀 나와야 되는데, 어둠이 나오든가, 뭐, 다중시전이 나오든가, 창공지능이 나오든가, 창공지능 나오는 게 제일 편할 것 같은데. 하지만, 아무것도 안 나오죠.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안 나온다. 풀피 감정의 조각 아주 좋아. 아주 좋소. 평평. 드로우도 달리는데 평평 각이나 봐야겠다. 아니, 중시전이 옆에 있는데 왜. 메아리 왜 저렇게 이상하게 나오냐? 신성. 됐어. 자가수리가 저기 있네. 빙하. 아니, 이런 게 나올 게 아니라. 이런 게 나올 게 아니라 창공이나 뭐나 뭐 아무튼 뭐 그런 거 달라고.
신성구함. 신성 허접색. 제가 수리 두 번 때리고 이건 신성이 잘못했다. 스택 홀로그램 애매한데 스택 빠딴가? 성낙급 도박집은 아무 차이 없습니다. 홀로 없인 안 되겠지. 맞고 신성 터보 역학 평평 배터리 메아리 갖고 와. 방판 메아리 조각 빙하 됐다. 방석 듀오 왜케 가진 방어력이 없냐? 안 돼, 내 상설군. 갑분사. 나왔구나. 카카. 야, 저거 왜 벌써
아, 우리 카카가 많이 화났구나. 큰 호기심엔 대가가 따른다. 됐다. 된 거 맞나? 왜 이렇게 세냐? 하지만 어림도 없지. 내가 더 센. 파워카드 안 쓰고 잡으려니까. 그르르. 아니, 공허 넣는 패턴도 저렇게 세네. 야씨, 공허 두 장 뽑았으면은 일 날 뻔했다. 3코스트 덱이라서 딜타임 잡기가 좀 힘드네. 답은 배터리 충전이다. 재활용 나오면은 훨씬 쉬울 것 같은데. 아니면 아까 유물 중에 해시계를 먹었으면은. 아, 이거 창단 왜 이렇게 잡지?
장방에서 포션 써야 되나? 음흠. 장방색. 메아리랑 걷어내기 나왔네. 메알. 아, 방패가 쳐터냈어. 에반데. 동팩트. 허미. 산 건가 죽은 건가? 살아도 산 게 아니야. 내게 살아 있는 건가? 거의 뭐 좀비인데. 32. 41. 뭐야, 죽었네.
저 턴부터 맞아야 될것 같은데? 아, 근데 저 턴에 맞을 수가 있나? 맞을 수가 있네. 아니, 서순. 미친 서순 나라. 여기서 감정의 조각 발동시킬 수 있나? 여기서는 감정의 조각 발동시키기 힘들지. 와씨. 결국 죽네. 아, 먹먹해. 귀 먹먹해. 저걸 못 잡았네. 결함맨. 와씨. 내 냉기 다 날리는 것들이네.
아니, 눈할 퀵이 20 곱하기 15. 야! 때려쳐. 너무 아쉬운데.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제 소리도 안 나올 각인데. 거봐. 소리도 안 나, 이제. 고독한 디펙트. 소리 한다면은 졸라 하기 싫어. 심장의 에즈머. 하나, 젠장. 호도도도도도도도. 과연 묘수풀인데. 정신적으로 패배했다. 아, 되긴 되네, 근데. 뭐야, 이게 상처만 남았어.